자, 소개. 대기 소개? 응. 1학년 4반 예도환이라고 합니다. 도훈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대평중학교 나왔어요. 대평중? 네. 대평중 어디지? 대평중 저기로 내려가가지고 비산 외거리에 올라가 언덕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와요. 그럼 지하도를 건너진 않고? 네. 이쪽으로? 네. 대평중학교 네가 졸업했잖아. 네. 학교에 대한 좋은 뭐 자랑이나 추억이 있으면. 학교? 일단 학교가 깨끗해요. 학교가. 새로워져. 사건이랑 그런 깨끗하다가 아니고 분위기나 그런 게 좋아요. 또 우린 더럽나? 네? 아니. 그 중학교 때 좋은 추억이 있으면. 중학교 때 좋은 추억? 아무래도 코로나 없던 1학년 시절이 거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거의 간다.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 아쉽지. 중 2상 때가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덥혀가지고. 중 2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너희 후배들 어떻겠노? 입학 자체를 모르는데. 중학교 때 좀 기억나는 쌤이 있으면. 지금 기억나는 쌤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쌤 1, 2학년을 똑같이 담임이었던 쌤이 그런 기억나요. 이민규 쌤? 네. 왜? 그냥 담임이어서 기억나는데? 담임이어서 기억도 나고 그냥 많이 재밌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 4월 달이었나 어쨌든 스승의 날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학교를 친구랑 같이 못 알아본 게 아니야?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봤고 그래서 그럼 니 졸업하고 찾아오라? 네? 그냥 한 번씩. 여기 뭐냐? 아 여기요? 와야죠. 쌤으로 와야죠. 알았다.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 제일 차이 나는 게? 제일 큰 차이? 일단 수행평가도 차이가 크고. 미안한다, 수행평가해가지고 너무하네, 진짜. 정신 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중간고사 치고 수행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좀 실려하면 이제 또 기말고사 준비하라고 하고. 이제 실수는 하면 안 돼. 진짜. 그리고 또 기말고사 또 끝나고 나면 방학이라고 하는데 방학 때 또 학교를 또 나오래. 그렇지. 진짜.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니라.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3에서 지금 고등학교 준비하는 애들한테, 네가 1년만 지나봤잖아. 네. 경험자로서, 야, 이거는 적어도 고등학교 때 준비해서 와라. 이거도 저거는, 사실 예습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습 필요 없고. 그냥 학교 수업 때 잘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준비할 거는 그냥, 친구랑 빨리 잘 지내는 거. 적응하고. 네,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힘들기 때문에. 너도 힘들었나? 3월 초에. 3월 초에요? 조금. 아무래도 낯설 그죠? 네. 낯설 학교에서. 너희 반에 대평중학교 몇 명 있었나? 6명 없었어요. 우리 반에 4명? 4명인가? 그럼 그나마 있었네. 네. 어떤 애들 진짜 혼자 오는 애들 있거든. 가도 힘들겠지? 그럼 진짜 힘들어. 네가 좀 마음 좋으면 좀 혼자 외로운 애한테 말 걸어주면 되는데. 근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먼저 말 걸어줘. 아이가? 네. 그가 아니야. 그가 아이야? 네. 뭐? 그래 보일래. 네? 아니. 학교 모델이라고 저러던데. 아니요. 자, 우리 학교 자랑. 우리 학교 자랑? 일단 밥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또. 일단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반 담임쌤이 좋아요. 누군데? 신하정쌤. 갑자기 이어서 아부하는 게? 아니 진짜 좋아요. 진짜 완전 착하고 간식도 잘 주고. 수업 시간에 근데 간식 주면 좋은 쌤이구나. 네? 아 예. 신하정쌤 좋지? 네. 완전 좋아요. 오케이. 근데 똑같아 패턴이. 뭐가요? 질문 쭉 해보잖아. 뭐 좋은 거 물어보면 그냥 급식, 그 다음 쌤. 이게 루틴. 자, 그럼 네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네. 네가 이제 30대 후반쯤 될 때 네 지금 뭐 하고 있겠냐? 그때요?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룬다면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지 않을까?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네, 프로그래밍. 다르지, 그게 다르지. 한 사람은 PC방 가서 돈 쓰고 한 사람은 만들면서 돈 벌고. 네.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지?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책도만 하고. 목사님 종교 같은 인문학도 많이 하고. 네. 알았지? 네. 수고했다. 잘해. 잘하는데요?